네, 부산 롯데타워가 다시 건물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내부 배치도 바뀌면서 설계 내용이 추진되는데 롯데와 부산시는 모두 올해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표준규 기자입니다. 새로 나온 부산 롯데타워 디자인은 외벽 윗부분이 매끄럽게 바뀌었습니다. 호텔 쪽 4, 50층대에는 외부로 노출된 지점 두 곳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60층 위 최고층 문은 외곽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실외 전망대가 드러났습니다. 호텔 부대시설은 2개 층, 호텔은 1개 층이 각각 줄었고 63층부터 67층까지는 걸어서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올 3월부터 공사는 재개됐지만 지하 램프 구간부터 시작되면서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상 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본격적으로 준비되면서 부산 롯데타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공사는 공사대로, 행정 절차는 절차대로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지하부 및 저층부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변경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을 올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윗부분도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부산시는 2년까지 가능한 광복점 임시 사용 승인을 1년만 늦었습니다. 2028년 완공까지 계속 주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롯데 측에서 허가상 변경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은 그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등 그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 내에 허가상 변경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작 24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부산 롯데타워가 연말 인허가 관문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공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